자, 시작하겠습니다. I have a crayon. I have a crayon. I have a crayon. 자,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싶은 거,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야. 일단, 영어는 우리말하고 달리 순서를 지켜야 돼. 말의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, 그 중에 하나가,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놔야 돼. 누가다라 그래, 누가다. 자, 이 문장은 나는 크레파스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I하고 have는 붙여놔야 돼. 뭐 예를 들어서 I, crayon, have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의미 전달이 안 돼. 오케이. 그래서 이거를 누가 다, 누가 내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항상 붙여놔야 돼. 됐습니까? 자, 이게 첫 번째였고요. 첫 번째 영어는 누가 다를 붙여놓는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나는 오늘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. 먹었다. 이런 표현을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영어로는 나는 먹었다라는 I 말을 붙여놔야 돼. I ate breakfast deliciously this morning.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이게 첫 번째고요. 첫 번째, 누가 나를 붙여놓는다. 두 번째. 자, 영어에서 셀수 있는데 한 개면 하나란 의미의 어나 언을 써. 언더예요? 오케이, an umbrella 이렇게 쓰죠. 언 애플 이렇게 쓰고요. 사과 하나가 뭐라고요? 언 애플 우산 하나? 언 엄브렐라 오케이, 크레파스 하나? 크레용스 자, 어떨 때 쓰고, 크레용즈야? 아니야, 크레용 오케이, 어떨 때 언을 쓰냐 하면, 모음 소리 앞에는 언을 씁니다. 모음은, 아, 에, 이, 오, 우, 이런 것들이 모음 소리야. 엄브렐라 할 때, 어 소리지? 없는데요. 어 쓰면 되지 뭐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플 할때애 소리지. 모음 소리 앞에는 안, 언을 쓰고 어를 쓰는데 의미는 하나란 뜻이야. 둘다 똑같네요. 예, 뜻은 똑같아요. 오케이, 다음 문장. 이번엔 크레파스 여러 가지 갖고 있으니까 I have crayons 이렇게 표현하죠. S. 셀수 있는데 여러 개일 때는 S나 또는 ES를 쓸 때도 있어. ES요. 예, ES 쓰는 경우에는 상자, 박스. 하나의 상자는 이렇게 하겠지. A 상자를 하고 싶으면 boxes 이렇게 하겠지. boxes. S나 또는 ES를 붙이면 뭐뭐 여러 개를 표현하는 게 됩니다. 네. Okay, 그 다음 계속해서 I have a ball. I have a ball. I have a ball. Okay, 그래서 하나의 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? 아, 이거 아직 안 가르쳤나? 나중에 가르쳐줄게, 그러면. 다음은 공 여러 개를 갖고 있겠죠? 두개 이상 있는 거. I have balls. I have balls. I have balls. 오케이, 하나일 때하고 여러 개일 때 표현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세요. 네. 다음에 I have a doll. I have a doll. I have a doll. 오케이, 그다음 I have dolls. I have dolls. I have dolls. I have a bike. I have a bike. 자전거 여러 개 갖고 있으면 I have bikes. I have bikes. 그럼 나는 사과 하나를 갖고 있으면 I have an apple. 그렇지. I have an apple 이렇게 하겠지. 사과 두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I have apples. I have apples 이렇게 표현하겠죠. 여기서는 그거예요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시험 잘 치시고요.